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입니다. 저는 원래 식사도 많이 하지 않는 데다가 배도 많이 나오지 않고 체중도 평균 정도의 체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맥주를 많이 마시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때는 요리한 음식을 개발할 때 시식하는 것 외에는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특히 더 적게 먹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요리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무려 10kg이나 체중이 증가해버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항상 1인분 이상의 음식을 만들고 촬영하고 모두 먹다 보니 살이 찔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시간도 없어서 운동도 잘 못하고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그동안 이렇게 살이 찌는데 최적화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으로 뭔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우연찮게 두부 유부 초밥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제가 원래 유부 초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밥 대신 두부로 만든 유부 초밥에 흥미가 생겨 많은 분들의 영상을 시청했는데요. 확실히 두부를 사용해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칼로리가 낮은 콩단백을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먹어도 과연 맛이 있을까 싶은 것들이 많은 영상들 중에 대부분이었고 두부는 수분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을 모르거나 잘 못해서 두부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두부에 수분 제거를 똑바로 해주지 않으면 두부 자체의 맛에만 의존하는 이런 음식은 두부와 함께 포장된 물에 역한 향을 그대로 느끼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아무리 다이어트도 좋지만 억지로 역한 맛을 참아가며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은 두부의 역한 맛이 나는 수분도 제거하고 이 두부 유부 초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부 초밥에는 삼각형으로 잘려져 있고 조미가 미리 되어 있는 유부 초밥용 유부를 사용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냉동 유부를 준비했습니다. 이 유부는 사방이 막혀있고 굉장히 딱딱한 것이 특징이에요. 먼저 유부 안에 내용물을 넣기 위해 끝부분을 잘라줍니다. 그럼 이렇게 유부 안에 빈 공간이 나타날 거예요. 이 안에 내용물을 넣는 거죠. 근데 이대로 사용하기에는 유부가 너무 딱딱하고 유부를 튀길 때 사용했던 기름이 너무 많습니다. 잘라낸 유부의 끝부분은 나중에 다져서 사용할 거예요. 유부에 조미도 하고 초밥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 겸 조미 소스를 만들어 데쳐줄 거예요. 물 50ml, 간장 반 테이블스푼, 설탕 반 테이블스푼, 다시마를 넣고 끓여줍니다. 소금 3분의 1 티스푼은 잊었네요. 유부를 넣고 유부가 조미소스를 흡수해 부드러워지도록 끓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사먹는 유부초밥용 유부와 비슷한 상태가 될 거예요. 이제 유부초밥용 밥처럼 이 두부 유부초밥에 사용하는 필링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두부만 사용하면 식감도 나쁘고 아무리 콩단백질이지만 영양상으로 그렇게 좋진 못할 거예요. 오늘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다져서 사용할 겁니다. 먼저 양송이 버섯을 다집니다. 굳이 양송이 버섯일 필요는 없어요. 가성비 면에서는 새송이 버섯을 추천합니다. 전 냉장고에 양송이 버섯밖에 없어 사용한 거예요. 데친 브로콜리도 역시 다져줍니다. 이 음식에는 수분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붉은색 색감을 좀 주기 위해 당근도 사용할 겁니다. 역시 잘게 다져서 사용할 거예요. 아까 잘라서 조미한 유부의 끝부분이에요. 이것도 버리긴 아까우니까 사용해야 되겠죠. 역시 사정없이 다져줍니다. 키친타월을 깔고 두부를 감싸 두부가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꾹꾹 눌러 두부에 흡수된 물을 제거합니다. 이 물이 두부의 비린 맛을 내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는 편이 좋아요. 그리고 칼을 눕혀 두부를 으깨줍니다. 이렇게 하면 손으로 으깨는 것보다 고른 입자로 두부를 으깰 수가 있어요. 큰 덩어리 없이 크림치즈 정도의 질감이 날 때까지 으깨줍니다.
나름 초밥이니까 초대리도 만들어야 되겠죠. 조미된 유부를 구입하신 분들은 그냥 포함된 초대리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식초 10ml, 설탕 5g,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끓여줍니다. 설탕이 녹고 한번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식혀주세요. 이제 팬에 으깬 두부를 넣고 수분을 날려줍니다. 이 부분을 생략하시면 두부의 비린맛 때문에 먹기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면 재료들 중 가장 수분이 많은 다져놓은 유부를 넣고 또 수분을 날려줍니다. 어차피 두부의 수분을 100% 날리면 타거나 잘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조리하지는 마세요. 이제 다져놓은 버섯, 당근, 브로콜리를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오이를 한 방울도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다 볶았으면 좀 아까 만들어둔 초대리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제 유부의 내용물을 채울 시간입니다. 먼저 네모나 모양의 유부초밥을 만들 거예요. 유부 안에 내용물을 꾹꾹 눌러 채워놓고 유부의 윗부분을 밖으로 접어줍니다. 이번에는 복주머니 모양의 유부초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내용물을 유부에 채우고 유부의 윗부분을 여민 후 부추를 이용해 묶어줍니다. 부추를 이용해 묶어 A few moments later. 이 유부초밥에 부추의 향을 추가하려고 생부추를 사용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네요. 부추를 살짝 데치면 향은 좀 사라지지만 부드럽게 잘 묶어집니다. 부추를 이용해 유부의 윗부분을 묶어 남은 부분은 가위로 잘라 완성합니다. 오늘 이 레시피는 제가 사용한 재료를 굳이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취향대로 커스텀이 가능한 레시피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하실 건 양파나 배추 같은 재료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프리카나 애호박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매콤한 걸 좋아하신다면 청양고추도 살짝 다져넣는 것도 좋겠죠. 야, 이거 두부로 만든 것 같지 않은데 진짜? 와... 버섯은 가능하면 넣는 편이 식감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확실한 건 요 정도의 1인분만 먹었을 땐 다이어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것도 많이 먹으면 살찌겠죠? 코끼리나 소가 풀만 먹어도 덩치가 커지는 것처럼 말이죠. 뭐요? 이 두부 유부 초밥을 드셔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대신 요리했으면 하는 음식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 맛있다 이거 진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친구와 SNS에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쿠킴이었습니다.